24일 대전 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초 고검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가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권 검사 대부분이 유임된 최근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박 장관에 대한 반감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고검장 등만 참석하고 나머지 고검 검사 대부분이 같은 날 휴가를 쓴 게 우연의 일치겠느냐면서 박 장관을 상대로 무언의 항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